우리 아까 나강수 목사님이 전국에 아이들을 찾게 나가지고 자꾸 주일학교가 없어진대요. 또 보니까 뭐각 지역에 초등학교 자꾸 문 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참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아시겠죠? 우리 어릴 때는 아기를 찾기 나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 표도 붙이고 이랬다니까요. 하도 많이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붙이고요. 둘만 낳으라고 하도 나으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또 아들을 선호한다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딸뭐 6명 7명 낳은 집에 있고 이러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그 남자들 수술하면은 훈련 빼주고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이랬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위기 왔어요, 지금. 너무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바꿔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쭉 들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쭉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날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5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복음운동을 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이슈 되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중국, 북한이 우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복을 받고 문이 열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문이 열리겠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곧 열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완전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 하나님 언제든지 이 사람을 쓰셨어요. 다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재는 이 복음 회복의 삶만 살면 되는 겁니다. 종강뿐만 아니고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복음 회복했는데 복음 회복의 삶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보니까 TV에도 그렇고 굉장히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뭐또 밖에서는 무슨 뭐 템플 스테이도 막 저래서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 중에 보니까 요즘 방송에 아주 제일 인기 있는 게 보니까 뭐 병도 고칠 수 있다면서 웃음 박사. 그래서 막 웃는 거 억지로 막 오게 만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네. 저도 우습더라고요. 보니까요. 보통 건강한 아이들이 막 자라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300병 웃는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병든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들은 한세 번밖에 안 웃는답니다. 근데 두 번은 또 비웃는 거라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웃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사람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웃음 전하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건강 이야기하고 나오는 이상구 박사 지금 암 걸렸죠. 그리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찾아가 면담을 했는데,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렸다. 어떻게 하면 고쳐주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가, 뭐 이렇게 신원도 조사하기 전이겠죠. 뭐, 특산 약이 없잖아요, 우울증이. 그냥 웃어라. 기쁘게 자꾸 웃고, 웃기는 사람 많이 보고, 찰리 채플린, 최고가는 웃긴 사람이니까 그 프로그램 많이 보고 그래 하라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신청을 하려 하다가 안 하고 나왔답니다. 왜냐? 의사 보고 그랬대요. 제가 첼리 제프린입니다. 그 첼리 제프린은 유명한 희극 배우가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틀린 거는 아닌데 결국은 유익되지 않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꾸 희죽거리고 웃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막 하고 다니보세요. 어디가 잘못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건데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발견해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겠어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게 저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을 여시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구원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가지요. 성취하게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너희 안에 너희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으면 우리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이랬는데 너희에게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했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15장 20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지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 1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서 배울 거 없다.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요걸 보고 영적 싸움이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이걸 발견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복음 회복하는 삶이라 그렇게. 저는 이거 체험 많이 했거든요. 놀랄 일이요. 여러분 이럴 때 없었습니까? 내가 모르고 했는데 진짜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두 번은 있었겠죠. 그렇죠. 한두 번은 내가 하고 너무 잘했다 이러기잖아요.
어찌 될 때는 뭡니까? 어? 하고 이게 내가 왜 이랬지?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와, 진짜 이건 내가 아, 기가 찰 일이 이런 짓 있잖아요. 제게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20가지 전략이 보이고 불신 상태 보이고 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처음엔 몰랐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인 줄 같지 아니하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게 설교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말해주면 그게 답이요. 굉장한 일. 이걸 보고 참 선지자. 요 축복입니다. 이걸 해보면 요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때부터 내 과거가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은 이 땅은 전부 뭐가 됐죠? 사탄 문화로 갑니다. 싹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나 전에는 못 봤어요.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요. 전부 사탄 문화 보이는 거죠. 이야, 이런 사람 죽어가구나.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일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때부터 뭡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은 뭐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눈 뜨고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무엇 때문에 갑자기 명은 전부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사단 문화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 우리 보고 만인 제사장으로 요게 답니다. 요걸 해보아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때부터요 이거 알고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이 축복 내게 있다. 나는 그것밖에 고백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응답 와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필요하다면 주시는 것이다. 맞잖아요. 나 그 고백밖에 안 했어요. 그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 와요. 이 역사를 나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부산 시내 영도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제자에 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흑암 세력 바꾸는 길은 이거밖에,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하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고쳐줘 버리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은, 저는 옛날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무너져가지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 욕이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뭐냐, 싸움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제가 그랬다니까.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큰 놈들하고만 했어. 이거 뭐겠어요? 왜 큰 놈만 골라서 싸움합니까? 그랬다니까요. 그게 내 상처라.
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야. 이제 아니 상처되더라니까요. 나는 왜 작지? 이러거든. 진짜 상처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한두 개 아니요. 내가 진짜로. 야, 내가 어떨 때는 착각도 하고요. 내가 좀 키만 컸으면 진짜 멋있는 인간인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가 또 어릴 때 보면요, 키가 큰 늘씬한 아가씨를 보면요, 내가 키가 커야 저런 아들하고 연애를 할 건데 말이야. 아니, 별 네 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싸우면 큰 놈들하고 싸웠다니까요. 그죠? 내가 복음 이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요, 아무 필요 없다. 이 상처 이게 전혀 내게 문제 아니라 발판돼요. 나는 표준이다. 여러분, 표준이다라는 게 이해 못하지만요. 작으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요. 일단 작게 먹어도 됩니다. 내 있던 교회 교인 집사님 한 분은 키가 1m90. 1m90인데, 회사 취직해갖고 연수 가세요. 한 달 동안 연수하는데 똑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자고. 넘어져서 간염 걸렸어요.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크면 그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나는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래 상처를 받았는지 내 혼자서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책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점점 응답 오니까 용기 생겨. 나는 전도자다. 응? 키만 크면 마냐, 막 이렇게 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사람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상처 이게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말 오히려 이렇게 뭐 작아도 괜찮다, 더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증거 있습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두 번 바치세요. 키가 커가지고. 북한은 갔거든요. 북한한테 북한 버스 작아. 그 타면서 뒤로 바치는 거예요. 내하고 김동근 목사님은 전혀 상관없이 통과해요. 가보니 제가 일본 갔는데 배를 탔어요.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걸잖아요, 죽을. 그리고 이거 돌이 있거든, 거기 그런데 줄장 올라가잖아. 그거 올라가, 그거 받았어. 야, 내가 막 엄청 웃으니까 정은주 목사님 보고 정말로 인정 없다며.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말이야. 대단해요. 비행기를 들어봐도 머리 안 깨지고 돌도 받아도 안 깨져, 그 사람. 그러니까요, 나는 막 얼마나 기쁜지. 내가 좀 악한, 악한가 봐. 그 부딪혔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왜 이래 되겠네. 웃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쓸데없이 커가지고 내가 진짜 한번 일본 갔는데 저 집회를 하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지나가는 길이 굴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통과했는데 쟤는 꽤 걸려요. 이거 저쪽 마을 가는데. 나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냥 갔는데 정목사님 이걸 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접어가지고 나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몇 번 부딪히고 이렇게. 내가 한 번은 그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그 집회 갔는데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는요 우리를 맞아 마이크로버스가 올라가는 거죠. 사람 꽉 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탔거든. 이 키가 내하고 딱 맞아. 근데 키 큰 사람들은 쓰면 머리 닿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창문 위에 그 열어가지고 머리 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 자신감 부딪히고 야 저렇게 쓸데없이 크니까 고생하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윤성주 아시죠?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골프 치다가 허리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봐라 너무 크면 나는 나갈 허리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뼈가 개수가 똑같은데요. 굉장히 압축돼 있거든 내 거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어요. 아, 나는 작은 게 아니다. 노화가 빨리 되지 않을 뿐이다. 크는 거는 노화니까 아무래도 아, 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 상처에 잡혀. 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어디 잡히나 뭐 자꾸요. 원망만 계속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는, 아유,
내가 막 저 시골에 살아서면 안 되고 막 이거 막 그 원망하고요. 또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막 남들하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까지 와버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정신의 이상도 안 돼. 빨리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각인된 것만 바꾸면 됩니다. 정신 이상 왜 왔을까? 간단한 말로 정신 이상 되는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각인된 건 바꾸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니까요. 성령께서 목사님 속에 계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계속 하신 얘기야. 요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하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그리고 부활하셔서 24시면 뭐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성진하실 때 마지막에 오직 성령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요? 권능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이다. 여러분 요것만 딱 고쳐버리면 바로 역사 시작돼요. 고치는 것도 쉬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만 했다니까요. 난 이제 끝난 거다. 나는 이제 사단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문화를 봤거든요. 그래. 그리스도 없이 다 죽는 거다. 봤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지옥 배경이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좀 답났거든. 그래서 끝났다. 이것만 했는데 솔직히 응답 왔어요. 아무리 내가 섬에 있고 부산에 있지만 할 수 있다. 왜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렇다면 나를 발견하는데 나의 전도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나의 전도가 보여요. 20가지 전략은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20가지 전략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 미국에 사업하는 분이 20가지 전략이 이대로 사업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답을 딱 가지고 사업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19가지 따라옵니다. 인생 전체 시스템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딱 만들어져요.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 이런 거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특이한 건강극 개발해가지고요, 쭉 되면서 관장이기 때문에 강의하면 돼요.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무료로. 그래 보세요. 장로님의 유일성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로 예비된 사람 골라가지고 체육관을 부르면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꾸 막 손이 많이 모이니까 아, 이래 안 되겠다. 다락방 하는 학원을 차렸어요. 라면 만드는 학원. 그리고 우리처럼 합숙을 해냈어요. 합숙을 해내가 자격증을 주었어요. 일본 전역에 라면 만드는데 이 라면이 일본 라면 많지만 이 라면은 일본 전체에 재벌돼요. 그게 우리 다락방 전략입니다. 다락방 오직 복음 생명 딱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 응답 와요. 이 중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기초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나의 사업, 나의 학업 응답이 다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는 사업과 어떤 관계 있냐? 오직의 축복받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큰일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해도요, 청소해도 최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여러분 조그마한 국수 가게를 해도 최고로 하세요. 그래 뿌리면 다른 사람 보고 놀랍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집으로 삶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미션홈. 틀림없이 여러분 사업, 학업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지교회.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중에서 20가지 전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만들어 보세요. 좀 이제 부흥된 교회는 요게 다락방이다. 요게 팀사역이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중.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 뿌리면 당장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와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있었던 데는 부산 시내 제일로 가난한 구입니다. 부산 그 영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영도가 부산에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그 다음에 뭐 옛날 TV 세금 내잖아요. 그거 제일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말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요, 하나님 역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빼앗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다. 나의 현장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시는. 나의 현장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현장.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전도는 뭡니까? 가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전도는 뭐죠? 내가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명입니다. 이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죠? 소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죠? 시대 살릴 사명입니다. 요게 말씀입니다. 요걸 회복을 딱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이병국 목사는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이병국 목사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유광수 목사, 내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가서, 여러분 곳에 생긴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병훈 목사 대단하지. 몇 년 전에 날 떡 찾아와서 내 이제 인사를 한번 하냐. 아, 자, 뭐 목사님께 보고 들기 때문에 뭔데 이러니까. 제가, 안식년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도 내가 팔아야 돼. 나도 기가 찼어요. 왜 가는데 이러니까. 아, 야, 1년 동안 안신인 거야. 근데 그랬죠. 나도 안 가는데 네가 가냐, 내가 그래. 그래, 그 뒤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200문 줄 아느냐. 지금 전체 우리 중요한 훈련을 끌고 나가는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걸 지금 하고 있다. 넌 공인이야. 그래. 그래 말했더만은 알아들었는지 안식년 안 갔어 지금. 그래 못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 붙잡혀가지고 해외도 못 나갑니다. 훈련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고생하는 목사라 지금. 꼼짝 못 하고 잡혀가지고. 그 일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이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이걸 찾아내라. 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있으면 무궁무진한 거 보게 돼요.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땅 끝까지가 능력을 네게 주겠다. 이것 이 속에서 나를 찾아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방학 때뿐 아니고 평생 주고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 찾아내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죠?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습니다. 요거 없애는 우리 사명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세단체 있죠? 이름만 바뀌지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그걸 여러분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창세기 3장, 지금 뉴 에이지거든요. 바벨탑 쌓겠다고 하는 지금 프리메이션,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3단체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렘넌트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 방법만 알면 묵상이 날 때 그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하세요? 그 오늘 기도 수첩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딱 뜨면 생긴 것부터 찾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혹 내게 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메시지를 길게 보내지 않습니다. 딱 한 줄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보냅니다. 암이 걸려 고생하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어떤 당신의 인생 구심점. 그리스도, 로마, 정인. 그리고 가로 열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딱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게 혹시 들어와 보면 카톡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인해서 그 답 다 주는 겁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제목은 우리 팀들이 편집하며 만들었어요. 그것도 성령 역사하셨거든요. 제목을 참고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제목과 관계없이 말씀에 맞는 답을 보냅니다. 어저께는 뭡니까? 하나 사도행전 12장 24절 아닙니까? 뭐죠? 헤롯 왕 꺾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보냈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이렇게 보내고요. 이걸 한 몇 명이면 보내도 이 말씀이 내게 딱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치유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어느 날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행복하고 힘이 있게 돼요. 이래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는 나에게 굉장한 영적인 리듬이 생깁니다. 왜냐? 이 3단체가 가장 키가 먼 거 하니까 기도로 지금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진짜 기도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죠.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여러분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 시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교육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RTC에서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 렘드에 사는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눈 떠야 될 것은 전 세계에다가 곳곳에 렘드 미니스트리 만들 겁니다. 미국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렘드 미니스트리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새 단체를 살릴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달란트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오직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 젊은 저희 종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 분명히 있죠. 요걸 깨달은 걸 보고 사명식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서밋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할 겁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래야 세 단계 살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못 찾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찾으세요. 맞죠?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호남지역에 살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겠죠. 찾아야 여기서 찾아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 승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못 찾는 게 문제라 찾아내라. 돈이 없다? 아니죠. 돈 버는 실력이 없는 거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체 살릴 조직. 뭐죠? 남은 자, 흩어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요. 숨겨둔 자.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 왜 RTC를 만들고 여러분 왜 훈련 받느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했는데 솔직히 50대까지는요, 제가 이제 60 넘었지 않습니까? 50대까지는 한 번도 내가 언제 죽겠나 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아프지 않은 이상. 나는 한 50대까지만 해도 내가 나이 드는 60이 되려면 한 몇 병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요즘은 이게 달라요. 요즘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봐요. 날 계수하는 지혜가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몇 년 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뭐, 인생을 한 번 더 살고 싶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후회되는 거 있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너무 한 게 없고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오는 시작하는가 봐요. 그런 생각이 내가 계속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시대에 축복받아야 될 이 전도자들과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은주 목사님이 66? 61이 되고요. 벌써 저 위에 어른들은 그 최정우 목사 이런 분들이 67, 8, 9 되어 갑니다. 저 사람 10년 되면요. 70나 80 가까이 돼가요. 정은주 목사님은 자기가 39이라고 다니는데, 암만 그래 본들. 그게 시간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 전도를 한 40년 했는데, 진짜 나 아주 횡기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축복이 엄청난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 속에서 이제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당장에 교회나 집에 가보면 시험될 일이 자꾸 생겨요. 여기서 다 놓칩니다. 시험될 일이 생기는데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들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에 부족을 채워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부족을 채워주려고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시험 주신다고 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갈등 생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여기 다 쳐버리면 갈등이 올 때 갈등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갈등은 뭐죠? 갱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있는 뭐 상처나 영적 문제 때문이고요. 내가 훈련 다 받고도 교회 가서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여기서. 요거는 개인 문제고요. 요거는 교회 문제라. 그렇죠? 교회가 막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은 시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뭐죠? 사람입니다. 뭐 닭 때문에 시험 들어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닭은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꼭 가면 이상한 인간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이만일 교회는 워낙 이게 막 강한 바람이 부니까 맥을 못 쳐서 그렇지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좀 작은 교회 가면 꼭 이렇게 있어. 이상한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잡아먹지도 못하고 막 죽일 수도 없고. 또 이런 인간은요, 교회도 안 빠집니다. 매일같이 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요. 잘 죽지도 않아요. 감기도 잘 안 걸려. 아니,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서 목사 어렵게 만들고 교회는 어렵게 만들고 그거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잘했단 말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장인이 말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막 쫓겨다녔잖아요. 그 뒤에 진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엄청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길입니다. 첫째입니다. 기도는 뭐냐? 새로운 오늘을 찾아라. 2013년 12월 6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새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았는데 아 내가 이거 지금 종강 세미나 앉았다? 맞는데 그래 생각하면 응답 없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2013년 12월 6일 종강 세미나 앞에 앉았다. 하나님 오늘 주시기란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찾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란 새 은혜 따로 있어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것이죠. 주인이가 예배 드리고 가야죠. 그거는 은혜 못 받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새 은혜를 그날 주시기란 게 있어요. 오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언제 축복받습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내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냐? 지금. 그렇죠. 내가 언제 하나님 축복받느냐? 그건 그 다음 멀리로 오늘.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늘 이 현장에. 그거요. 이게 길입니다. 사람들 어리석게도 모르고 있어. 교회 가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남의 일 욕이 나는데 자기는 찾지도 못하고. 이게 이 특징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싸움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가서도 막 한국 사람끼리 싸워요.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럼 자기는 못 찾으네요. 그럼 바보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하면 현장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쭉 나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거가 와요. 아니 하나님 증거가 온다니까. 그럼 뭐로 쓰죠? 증인으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우리 평신도들은 현장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예수님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와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여러분 그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뭐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또 뭐 필요합니다 다른 그럼 사주겠지요. 또 우리 뭐 목사님인데 와가지고는 자녀들이 나 책 사야 됩니다 주겠지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그렇죠. 자녀가 와서 내가 막 밥 달라 이렇게 안 해도 다 차려줍니다. 또 시간표 되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 안 해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제 얘기 아니거든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니까 뭐가 옵니까? 편안함이 오죠. 여유. 그러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골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전혀 없는 할지라도 이 안에 있으면 역사는 나요. 확실합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 언약을 다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허감세력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